안녕하세요. 음록사의 세상읽기.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명언,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윌리엄 S. 클라크는 미국의 화학, 식물학, 동물학, 농학 교수이며 일본 홋카이도의 개척을 담당한 개척자이자 홋카이도의 개척 역사와 함께한 홋카이도 대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그외 홋카이도의 대학을 개척을 위하여 삿포로 농학교에 초빙되어서 현재는 홋카이도 대학이 됐는데 초대 이제 교장이 되어서 농학, 식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으며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다. 자, 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미국 울리스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844년에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했고 그의 자신의 모교였던 울리스턴 신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화학 및 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 독일에 괴딩켄 대학에서 유학했다. 동국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미국 귀국해서 에머스트 칼리지의 교수가 된다. 그래서 그 클라크는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현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게 됐다. 자, 한편 메이지 유신 후에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사의 차관으로 구로다 기요다카 일본의 2대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는 홋카이도의 식산 흥업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1871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당시 일본은 에도 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제국의 남진 정책에 자극받아서 어떻게든 홋카이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의 도움을 얻으려 했다. 홋카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련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이제 섬이죠. 자, 미국 농무의 국장을 맡고 있던 호레이스 캐프론과 재질 광산학자였던 T. 안트셀 등이 일본을 방문하여 홋카이도를 3년 정도 머물며 개척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축과 기계를 이용한 밭농사와 축산업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로다 기요다카는 미국식 시스템으로 홋카이도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벼농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축사 및 농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외 기술자를 초청을 했는데 참고로 이전에 클라크가 교수로 취임했었던 에머스트 칼리지는 최초의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도지사 대학, 동지사 대학, 크리스천 대학이죠. 일본의 도시사 대학을 설립한 니지마 조였다. 그때 2년에 있었던 니지마 조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총장을 일본 정부에 소개하였고 일본 정부는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를 포함하여 에드윈 던, 아휠러, 브럭스 등 미국인을 홋카이도로 초청했다. 한편으로 1872년 도쿄의 개척사 가설학교를 설치하여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개척을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국비 학생 50명, 사비 학생 50명으로 있었고 학교 졸업 후 국비는 10년, 사비는 5년간 의무적으로 홋카이도의 개척에 종사하였었다. 1875년에 이 학교가 삿포로로 이동하여 삿포로 학교를 출범하였고 1876년에 일본 최초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인 삿포로 농학교 현 홋카이도 대학으로 설립되었고 1870년 7월에 클라크는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두로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삿포로 농학교에서 임기가 끝나고 1877년 4월 16일 기타 로시마시 시마마스 역체소에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에게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을 남겼다. 단호와 교대에도 들러서 니지마 조를 만나서 금일봉을 주면서 삿포로 농학교의 학생들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귀국한다. 하지만 미국으로 귀국한 뒤 지인과 함께 광산을 경유하지만 파산해서 빚을 떠안게 돼서 실패하고 사업 실패로 온갖 송사의 말이다. 1886년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자, 일본에서 업적에 비해서 말년은 매우 초라했는데 그는 미국에 귀국한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삿포로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서 삿포로에서 보냈던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 그의 교육과 철학은 클라크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했고
학생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가 대자연 속에서 동식물학, 광물학 등의 자연과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교육학과는 클라크의 일을 높이 평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덕 교육도 의뢰했으며, 예, 클라크는 이에 대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교육을 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의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덕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클라크는 선진 낙농업을 홋카이도에 정착시켰고, 삿포로 농학교 개고 초기에 객척사 관할의 임야에 농원을 개설하고 미국식 축사의 도입을 지시했어요. 높은 곳에서 건초를 떨어뜨리면 소가 이를 섭취해 배출된 분뇨는 돼지가 먹는 식이다. 홋카이도의 낙농업의 시초가 된 것이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지도에 따라 삿포로 농학교는 개교와 거의 동시에 광대한 농장을 열고 홋카이도 이주자를 위한 현대적인 대규모 농업을 채워가는 거점이 되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구상은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제자인 W. 브룩스 등에게 인계되어 홋카이도 개척에 적합한 작물과 농기계 수익과 선정, 재배 및 관리 방법의 지도를 실시하였고 홋카이도 농법 구축에도 크게 공헌했다. 또한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식물학 및 원예학 교육을 위해 식물원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당시 소금의 식물원 부지를 개척사로부터 할애받았다. 후에 삿포로 박물관 부지 약 4만 평이 삿포로 농학교에 이양되어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식물원인 홋카이도대학 농학부 식물원 및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한편 일본 제국 측은 면학 분위기와 교내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규율이나 학칙을 제정할 것을 권했지만 클라크의 교육 철학은 달랐다. 그는 규율과 단속으로는 진정한 인간을 만들 수 없다면서 한마디의 구호로 학칙을 대신했는데 Be gentleman, 신사가 되어라 했던 것이다. 일본 최초의 학위 수여견이자 당시 홋카이도 개척의 최전선 역할은 삿포로 농학교는 클라크 교육 신념 아래서 니토베 아나죠, 미야베 긴고, 아리시마 다케오, 야마모토 다다시무로, 오스 와타리, 우찌무라 간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도 여기 학생이었다. 히로이 이사미 등 당대 메이지 시대 최고의 영향을 가진 유명 인사를 다수 배출했으며 후에 제국대학으로 승격하여 현재의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다. 홋카이도 청구 본청사에도 클라크 박사가 기타르시마 씨, 시마마스 역체소에서 삿포로 농학교 학생들과 송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유아가진 시대에 있으며 거기에 써있는 그가 남긴 말의 전체 글귀는 다음과 같다. 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not for money,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ce thing which man can each ma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the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이렇게 돼 있는데, 소년이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명성이라고 하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져라. 이 제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클라크가 여기서 지칭한 소년 보이스라는 것은 단순한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본의 홋카이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총장을, 학자를 모셔다가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대학을 설립하고 했는데, 그가 진정으로 일본인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였습니다.